안녕하세요. 정현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드레스를 대체적으로 좀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왼팔과 그립의 악력에 대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저 같은 경우는 좀 팔을 축 늘어진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요. 그리고 그립의 힘은 사람마다 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잡아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힘이 좀 강하신 분들한테는 힘을 좀 약하게, 뭐 약간 계란 쥐고 두부를 쥔다거나 계란을 쥐고 약간 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살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손가락이 막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꽉 잡아서. 그거는 저희가 연습을 할때 그립을 안 놔, 풀질 않아요. 치고 또 갖고, 치고 또 갖고, 그립은 계속 똑같이 잡고 있고, 이러면 스윙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치시고 그립 풀었다가 다시 잡으시고. 근데 내 힘의 한 50%? 50% 정도 잡으시면 딱 적당한 것 같고, 특히 어드레스 할때 왼팔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왼팔을 막 이렇게 힘을 쫙 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피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힘이 좋아 보여.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멀리 갈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우선 멀리 가려면 어드레스가 최대한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드럽게 스윙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드레스부터, 자, 그립을 50% 정도로 잡으시고, 선수들이 이렇게 웨글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웨글을 할 때도 헤드가 움직이는 걸잘 느끼기 위해서 웨글을 또 하는 거예요. 헤드의 움직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내 몸들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공을 치기 전에 몇 번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내 팔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잡고 그립을 잡아주시고 어드레스를 잡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핀 건데 약간 보기에는 펴져 있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느낌상. 이렇게 피진 않았다라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내가 힘을 줘서 피진 않아요.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대부분 이렇게 걸어 다닌다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고, 그냥 편안하게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요런 느낌이 어드레스 때도 드셔야 돼요.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근데 이거를 뻣뻣하게, 지금 같은 어드레스는 빨리 버려주셔야 됩니다. 어드레스부터가 부드럽고 편안해 보여야 내 스윙은 더 스피드 있게 힘 전달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헤드의 움직임이에요. 이 헤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내 헤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힘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달력은 무조건 없고,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정확하게 먼저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어드레스 때부터 힘이 빠져 있어야 헤드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 스피드를 더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 힘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드레스 때 모양을 찍어 보신 다음에 내 어드레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을 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